이거는 교육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ADHD 아이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여기 ADHD 아이에 보면 그렇죠. 14번 항목 보시겠어요? 요거는 14번 항목. 선생님들께서 반마다 2명 내지 3명의 ADHD가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 전제입니다. 반마다 몇 명? 2명 내지 3명의 ADHD 아이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애들이 얘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다루는 노하우를 아시면 일반 학생은 아주 손쉽게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직접 검색해서 18가지 학습 전략이라는 페이지를 구글 번역기 돌렸어요. 저보다 더 잘해요? 돌리고 약간 용어만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18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총회 열릴 때이 파일을 이 카페에 있습니다. 명함 받으셨죠? 명함 세 번째 주소 KET21로 끝나는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이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내려 받으세요. 그래서 학부모총회 때꼭 나눠주셔라. 왜 나눠주냐? 결국 이 두세 명의 아이들 때문에 반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엄마들은 분명히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한테 커밍아웃을 안 해. 왜안 하냐? 두려워해요. 담임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담임에게 괜히 이 얘기했다가 선입견만 들일까봐.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말씀들을 안 하셔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걸 나눠주시면서 대한민국 평균 교실에 두세 명의 ADHD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수업 전략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와 아버님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요 목적이 뭐예요? 그렇지. 빨리 커밍아웃해. 지금 치료받고 있으면 그러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치료받고 어떤 애들이 치료받고 있다는 걸 아시면 담임선생님께서는 바로 그걸 메신저로 교과 담임선생님들한테 알려주셔야 돼. 그래서 몇 반에 누구누구는 현재 약물치료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상태다. 그리고 약을 먹으면 약간 졸려한다. 그런 양상들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선생님들이 걔네들하고 싸우질 않아. 왜? 환자하고 싸우겠냐고. 그렇죠? 그런 복선이 있는 그런 유인물이고, 그리고 제가 캠페인, 대한민국 모든 교사들이 코팅해서 책상에 붙여놓지. 네, 그래서 수업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보기. 오늘은 1번부터 2번까지 읽어보자. 이렇게 해서 ADHD에 낚이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품을 주실 때 이긴 사람에게 몰빵하지 마시고 항상 마일리지로 7분이 지난 넉 장을 받았어. 넌넉 장이야? 그러면 건빵 4개 주시고 6개 받았어? 그러면 6개 주시고. 근데 건빵의 맛을 보셔야 돼요. 이게 의외로 맛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도 배고플 때 이걸 먹어. 이거는 다음에 요거는 참여소통 수업을 위한 소개자료. 요건 파일이 요 문대로 여기 올라가 있어요. 주소에 가시면 요건 내려받으셔서 선생님 버전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이 CD는 이러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좋아하는 음악이에요. 제가 조용히 시키는 완전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최근 3년 동안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해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조용히 해라는 말이 필요할 때는 얘네들이 신청한 음악을 들어줘요. 애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신청한 음악이어서 요즘 애들 코드에 딱딱 맞아. 그래서 조용히 해라는 말 대신 음악을 싹 틀어주면 애들이 차분하게 학습지를 합니다. 그래서 요 보고 음악을, 그래서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유튜브에. 그런 것은 애들 괜히 만들지 마시고 그 반에 장래 희망이 유튜버인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학교 와서 뭐 하게요? 걔네들이 학교 와서 뭐 해요? 주무시거든요. 밤새 작업하셨기 때문에. 걔네들에게 역할 주시면, 미네반 재생 목록 네가 만들어. 그러면 걔는 그다음부터 수업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 역할이 생겼기 때문에. 뭐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세트인데, 저는 이거 실시간에 나눠줘요. 세트를 이렇게 나눠주고, 이거는 대신에 이제 학년 말에는 똑같은 걸 나눠줍니다. 얘들아, 여러분들이 한 거 형광펜으로 칠해서 선생님한테 내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교무실에 와서 형광칠 한 것만 남겨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래서 세특이 한 반에 15분이면 끝난다. 그래서 요거 지금 부지런하게 준비하시면 3월 첫 주에 요거 이렇게 쭉 나눠주시면 정말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노성비가 높은 노력 대비 성과. 네. 그 다음에 여기 낯선 행동 대응 매뉴얼 보실까요? 제가 애들 제가 좀 사연이 있는데 원래 사립에서 있었어요. 동국고등학교. 그러다가 공립으로 오는데 이게 무슨 공립에서는 고등학교가 벼슬이잖아. 고등학교 바로 안 보내주고 해변 여중으로 보내주고 아이고 지방을 만한 것들 말은 또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어디 때릴 수가 없는 거야. 때릴 때도 그리고 또 고등학교 애들 같이다가 중딩을 보니까 그 야, 뭐 소리도 못 지르겠어. 그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대신에 그큰 소리로 안 하고 때리지 않고 하려니 무슨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이 공부한 결과예요. 여러 권의 원서, 낯선 행동. 그 사람도 원래 미스비헤이비어입니다. 잘못된 행동인데 제가 교직 35년 지내다 보니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 애들이. 그래서 나쁜 행동, 파괴적 행동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중립적인 표현으로 하려고 낯선 행동이라고 했는데 거기 이 안에 원서가 몇 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보지 마시고 한꺼번에 다 보시면 병나요. 우울해지고 난 뭐하는 사람이야 어떤 분이 그러신데 관계된 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습권 침해사항 신고서. 지금 이건 비단 송파를 목표로 한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작년 11월 10월 17일부로 교권 법안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 학급 교체도 가능하고 전학도 가능하게 됐는데 지금 아직도 송파 보니까 지금 규정이 개정이 안 됐어. 네, 이게 거기에 맞춰서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게 학부모에게 빨리 공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런 엄마들이 모르면 나중에 딴소리 하는 게 뭐냐면 왜 부모들한테 이런 거 알려주지도 않아요. 알았으면 지도 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거 지금 규정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환 이 부분은 굳이 이 규정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의견 수렴을 한다든지 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의견 수렴이 절차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기한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셔서 가정통신문을 3월 첫 주에 바로 가정통신문을 내보내시고 그리고 여기 제가 좀 학습권 침해라는 꼼수를 불려놨는데요. 이 교권이란 말을 들으면 학부모들은 이상하게 싫어요. 바로 뭐라고 생각하면 선생들만 인권 있어? 우리 애는 인권 없냐고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회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애들이 수업을 방해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봐요? 우리는 피해 보는 거 없어요. 우리는 봉금 나와.
정작 마음이 아플 뿐이지 그런 것 이제 앞으로 마파하지 마세요. 그냥 그럴 때 마음이 아플 때 노래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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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목소리 내비토 내비토 누가 부른 거예요? 아, 이제 열받지도 마시고 그냥 대답 두세요. 쉽지 않죠? 근데 결정적인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평생 그것 때 애들 때문에 이제 속을 썩고 살아요, 직업이. 그런데 뒤집어서 탁 성찰을 해보면 어떤 애들도 교사를 의식적으로 괴롭힐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많은 말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속을 썩는 거야. 걔네들은 나 속 썩이려고 덤벼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속을 썩을 뿐이지. 저 새끼는 맨날 지각을 해가지고 날 이렇게 귀찮게만 드나? 저는 지가 제일 많이 하는 애를 생활기록부 입력 보조 도우미로 씁니다. 그래서 월초가 되면 걔를 데리고 와. 출석 불러. 몇 교시, 1교시, 2교시. 그러면 그게 뭐냐면 너라면 나 너라면 널 이뻐하겠니? 모든 이 머리 싸움이야. 이 생활적으로는 교사는 착하면 안 돼. 교사는 이응 이응 명확해야 돼. 아, 애들 데리고 노셔야 돼. 전 우리 반에 그 아이 데리고 노는 거야. 그리고 와서 부르면 지가 미안해 부르다가 그 미안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그 아이가 거기서 그리고 또 학년 말에 생활기록부에 입력도 해줬어. ICT 활용 수업 팀장으로서 생활기록부 정리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맨날 학교도 안 47위를 결석하는데 생활기록부 수능이 급히 적으니까 이거 웃줄 하더니 게다가 이 녀석이 거기서 휠이 통하는 거였지. 자존감이 회복이 됐어. ADHD나 이런 애들을 한 방에 보내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자존감 훅 올려주는 거야. 얘네들이 친구들이 놀아주질 않기 때문에 자존감이 허덕여. 너무너무 슬퍼. 그래서 싸우는 거야. 안 놀아주니까 가서 때리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그래서 제가 그 역할 주고 이랬더니 애가 달라져 버렸어요. 공부를 그 다음부터 고3 되더니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건대 컴퓨터공학을 갔어요. 걔가 38등 만점에 특수반이 37등인데 걔를 제치고 꼴 38등 만점인데 걔가 자존감을 ADHD 애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그 아이를 잘 들여다보시고 ADHD 애들이 잘하는 게 하나씩 있어요. 네, 맞아요. 뭔가 있어, 뭔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막 띄워주고 스타로 만들어주시면 걔를 좋아서 더 이상 맞선 행동을 안 하더라. 네, 뭐 딴 데도 샜다. 여기 지금 제가 아까 이사화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수업방에는 벌점으로 주지 마세요. 이 벌점이라는 건 수출액이야. 옛날에 경범죄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가벼운 범죄를 벌금으로 해서 이제 면회 주는 게 경범죄거든요. 벌점은 수업방에는 벌점을 주시면 안 된다. 저는 그래요. 이건 중대한 범죄예요. 사실 절도죄입니다. 다른 엄마들이 애써서 벌어서 돈 벌어서 애 학교 보내는데 매겨서 보내는데 그 소중한 친구들의 시간을 갉아먹는 절도죄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신고서 양식을 안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제가 송파중학교 규정을 보니까 밑에 여섯 조항이 해당해요. 1번 1조 교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사 그런 경우 뭐 한다? 학교 봉사. 이건 내부 기한에서
결제 끝난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번째 시작. 어디까지 가능하다? 강제 전환까지 가능합니다. 어? 이런 선생님들이 이 저는 이 교사에게 쌍권총이니까 두 개의 권총이 있는데 뭐냐? 하나는 이 생활기록부. 절대 권력 있죠? 누구도 터치 못하잖아.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칭찬을 적어주면 칭찬에 애들이 무너지지 선생님의 비난에 무너지지 않아요. 애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했을 때 재빨리 생활기록부에 입력하고 알려줬거든. 생활기록부에 입력했다? 그럼 나중에 다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 담임은 진짜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세트 이게 다 오른쪽에 오른쪽에 그거 애들 잡을 수 있어요. 빵빵 정확하게 정도를 쏘면 애들 떨어집니다. 두 번째가 이 생활기록 아니 저기 선도 규정이에요. 선생님들이 선도 규정을 몰라. 그러니까 뭐 내 안에 무기가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이번에 또 조건 뽑기 강제 전환까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총을 갖게 돼. 이게 총이 아니야. 이건 대포야. 그런데 이거를 이 선생님들이 아셔야 돼. 다 해당이 되죠? 수업방에. 그래서 세 번째 시작. 이런 점검 시 대리로 대답합니다. 요거는 이제 자유학기제 수업할 때 다른 반 모여 있을 때 그거를 배신한 놈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자. 7조 시작. 대리로의 말 안 들어? 사회봉사를 보냈는데 사회봉사 안 가? 그러면 가볍게 해. 다음 장에 징계 또 여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안내를 해주시면 애들이 겁먹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작. 수업 태도 분량 및 면허분량 및 전용. 이거 지금 강제 전환까지 됩니다. 마지막 분량서 시작. 분량서도 수지 탐도. 이미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지 않아도 송파중학교 안에 이런 여섯 개 조항이 있더라고요. 오늘 보고 제가 이 선생님이 보내주신 걸 이렇게 편집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애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걸 3월에 공지하고 꼭 유예기간을 주실 것. 홍보기간이 필요해요. 고속도로 전용 차선 할 때도 몇 달 동안 그 전용 차선 홍보 기간이 있었잖아. 유예 기간. 그리고 한 3주 정도 교실에다가 이거를 학교장 결재 난 다음에 B4로 해서 여기다 붙여놓은 교실. 요 자리에. 응? 교실에. 그러면 애가 이렇게 하면, 지금 유예 기간이다. 6조. 그리고 자네는 여기부터 저 강제 전환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세요. 인상 쓰면 더 권위가 없어요. 왜? 법이 깡패야. 뭐 선생님이 깡패일 필요가 없어. 법이 깡패인데. 아니, 보내버린다는데. 네, 친절하게. 미안한데, 지금 너의 행동이 여기 지금 수업 태도 불량 및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학생에서 10조에 해당할 것 같은데, 그렇게 슬슬. 애를 근데 문제 잠깐 이 봉사활동을 줘도 애들이 변화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교내봉사라는 말을 학교봉사로 바꾸자. 왜냐하면 교내에서 해야 한다 그러면 교사가 관리를 해야 돼.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봉사 얼마든지 있다. 학교를 위해서 하면 되니까 그런 아이템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 사회봉사도 이거 알아서 해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봉사활동 그 기록 용지만 주고 알아서 네가 어디 가서 찾아오라 해갖고 와. 그런데 만약에 안 해오면 거기 부칙해 보세요. 부칙 세 번째 징계를 받고도 개정의 정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가중 처벌합니다. 사회봉사 안 받으셨어요? 그럼 특별히 받으세요.
특별교육 받기 싫으세요? 그럼 출석 정지 하세요. 친절하게. 저는 생활지도부장 하면서 한 번도 애들에게 얼굴 붙인 적이 없습니다. 왜? 법이 깡패요. 법이 정해줬는데 뭐예요? 그렇지? 네. 또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사안생. 출석 정지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애들을 죽여. 어떻게 죽이냐? 심심해서 죽어. 애들 열흘짜리를 계속 줘. 그랬더니 PC방에 가서 노래가 없잖아. 애들 다 학교 갔는데 그렇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떨어지더라고. 그런 애들 아까워하지 말고 징계를 우리는 너무 아껴요. 남용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아껴. 그러면 지금 생활지도부가 너무 바쁘잖아요. 저는 아예 6교시 끝나는 날 7교시를 못을 박았어. 당분간 몇 달만 한 3월 4월 정도 그때 3월 4월에 바싹 잡아야 돼. 애들이 정신이 번쩍 나게 해야 돼. 그때 이제 그 사람 올라오면 족족 그냥 바로바로 처리해서. 그래서 옷 연구하라. 이거 장난 아닌데? 봐도 이게 장난이 아닌데? 바뀌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애들 잡으실 수 있습니다. 두 달만 한번 좀 고생 좀 하시면. 네. 그리고 학폭도, 학폭은 뭐 부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짜잔! 제일 중요한 거. 좀 허름하게 생겼어. 그러면 야, 500원만 빌려줄래? 좀 깐깐하게 생겼어. 100원만 빌려줄래? 이해한단 말이야. 저기 오셨네요. 저격하시네. 저격하셔, 저격. 그래서 이거를 교육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는 개념 교육이야, 전쟁이.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걸 해주셔야 돼. 생활지도부장이 가래지죠, 좀.
생활지도부 3년 받고 저 공무상 병가 받았잖아요. 우울증으로. 근데 우울증이 되면 공식 이름이 학교 부적응입니다. 미치는 줄 알았잖아요. 이거는 생활지도 근본적으로 담임이 하셔야 돼요. 담임선에서 막을 걸 다 막아봐야지. 여기 이제 조직범죄, 네? 이런 것만 생기고가. 됐다. 여기 가셔서. 제가 이제 담임할 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 카페, 저 명함에 돌봄치기 교실이랑 카페가 있는데, 여기 가시면 학급 운영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얻으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지각 지도 때문에 어려워? 그럼 지각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각 괴담이 나와요. 도난사, 물건이 없어져 우리 교실에. 집은 참 꿀꿀한 사안입니다. 그럴 때 도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비기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걸 이렇게 책으로 낼 만큼, 책으로 낼 만큼 이렇게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학교 폭력 예방 퀴즈 2020. 2020년 버전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 시간 너무 짧네. 아, 여기 있다. 그냥 이거를 보시죠. 파워포인트 만들지 마시라고 제가 글씨 이렇게 대문짝만 크게 해놨어요. 교실에서 이걸 언제 했냐? 저는 아무리 바빠도 첫째 주에 했어요. 왜? 애들이 사안이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몰라서요. 몰라서 하는 건 어른 책임이죠. 가르쳐 줘야 돼. 자, 민정 지각 결과 조치는 언제 삭제되는 거? 꾀병도 병성. 학교 폭력 졸업하면 지워지지만 무단 지각 조퇴는 평생 갑니다.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랍니다. 선생님께 이유를 말씀드려요. 학교 폭력 졸업하면 지워지지만 무단 지각 조퇴는 평생 갑니다. 이게 제가 하는 노래로 부른 노래로 하는 인성교육이에요. 제가 다 작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기분 좋다. 키로 다 붙네. 이거를 노는 이 연구를 한다고 제가 자율연수 휴직 들어보셨나요? 자율연수 휴직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 원래 도대체 치당하게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하면 해외에 못 나간대. 감사에 걸린대. 이런 치사한 짓이 있냐. 품이 없게.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돈 안 받, 돈 안 줘도 되니까 휴직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게 국회하고 통했어요. 후배가 보좌관을 해가지고. 걔가 직접. 그래서, 같이 치는 분들은 돈 많은 분들이야. 돈 없는 분들은 새치네. 너야, 내가 뭐 혼자 봐. 이제 누구 양반이냐. 그리고 이게 10년 이상인 교사에게 한 번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다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이 올라가 있어요. 국회에. 그러니까 10년 이상인 경우 두 번,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개정안이 이러는데 국회가 개정 휴업이잖아 지금. 저는 국회 본회의 열린다 그럴 때마다 그냥 가슴이 조금 두근두근 해가지고 열어본다고 어떤 한건 올라갔나 이런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교육부 안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미 끝났을걸요? 그럼 내년에 힘드시면 제가 오죽하면 예? 교사 번아웃 교사 소진 교사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피곤에 쩔어가지고 오죽하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방학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게? 계약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게? 유디? 대디? 웃기지 마. 선생님들이다. 그러니까 방학을 지나도 회복이 안 돼. 그리고 지금 육아휴직, 심지어 간병휴직까지 사들이 다 훑어서 쓰고 있는 거야. 어?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안 아픈 분 누가 계셔. 그러니까 거기 진단서에도 사실은 셀프 간병이야. 본인들이 지쳐가지고 그래서 복지기업 수가면 이놈 수가 뿅뿅 늘어요. 근데 지금 아무 휴직도 못할 분들 계시지? 근데 그래 간병휴직도 막 들어가더라고. 이게 번아웃을 예방을 해야 돼. 그해 저도 사실 제가 쉬고 싶으니까 했던 것 같아. 법률 개정 되자마자 바로 신청해가지고 1년을 쉬었어요. 근데 10월까지 쉬니까 돈이 많이 들었지. 교원공제 들은 거 제가 들은 걸 보니까 저 공식적 비자금이었거든요. 그럼 여보 이건 터치하면 안 돼. 퇴직금은 당신한테 가더라도. 그래서 공식적 비자금인데 2,150만 원 그거를 뗐지. 여보 이거 가지고 살림해. 근데 본전 다 뽑았어. 10월쯤 되니까 영혼이 맑아지거든. 그때 봄에 홍콩 가서 정말 홍콩 가. 가을에 동유럽 가서 겨울에 가봐 얼어 죽어. 가을에 동유럽 우와 진짜 미쳤죠. 그래서 이런 거 엄청난 영문법송 65곡을 만들고요.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에 있어 뒷명사가 사이로 연결해 애들 배꼽 잡고 웃어. 좋아. 근데 이것도 이때 그때 만든 거야. 저희 집이 강동역이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공원까지 조깅을 해. 조깅할 때 하나씩 하나씩 만든 거야. 여기서 요거 포인트. 마음이 아픈 것도 아픕니다. 애들이 슬그머니 나가서 PC방 가서 담배 피고 들어온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기쁜 애들이 교실 바깥으로 나가겠어요? 알고 보면 걔네들이 다 슬퍼. 뭐 엄마랑 아빠랑 뭐 했다 이런 일들이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슬그머니 나가지 마.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야. 폐병도 병이야. 무슨 병? 마음의 병이야, 마음의 병. 보건 선생님들이 그거 잘 아셔. 대한민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앓는 병은 깨병이다. 근데 깨병이 무슨 병이야? 마음의 병이다. 선생님께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이게 3월에 계속 얘기를 해야 돼. 무단으로 이렇게 하면 반 분위기 엉망되잖아요. 너희들 마음 아프면 선생님한테 조용히 와서 얘기해. 선생님 얼마든지 좋다 시켜줄게. 괜히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그러지 마. 쿨하게 우리 얘기하자.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전거 따르릉 따르릉 시작. 학교폭력 졸업하면 지워지지만 무단지갑 좋대는 평생 납니다.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랍니다. 선생님께 이유를 말씀드려요. 이 여선생님은 용인의 문정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세요. 제가 노래를 올리기만 하면 이렇게 녹음을 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전속 가수. 2번. 이렇게 재밌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야, 노래 불러볼 사람. 그리고 상품도 주고. 애들이 민망해하는 거예요. 민망해하니까 이거 선물로 주는 거야. 이거 쓰고 노래 불러봐. 아, 저 잘 어울리지 않으시죠? 네, 잘 어울리시네요. 내가 그때는 동생감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좀 재미있게 하잖아요.
애들이 선생님도 그 애들 무기력한 거 있죠? 걱정되시지? 오늘부터 이제 걱정을 해제하세요. 제가 정확한 정보를 입수했는데 애들은 무기력한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오셔서 시간표 보고 잠잘 시간 정한다. 아프지만 인정하자. 아프지만 그 인정해. 자는 거 가서 깨우지 말자.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 건드렸다고 애가 추행죄로, 엄마가 추행죄로 고소했어. 형추행. 그거 잠자는 애들 건드리지 말자. 내 미소. 굳이 깨우려면 굳이 깨우려면 이걸 쓰셔라. 이런 정도 건드리지 마시고. 이게 이 모든 물건들이 어디서 오느냐? 다에서 아니야. 이 강동구에 강동송파구에 사는 사람의 프라이드. 선호동 왕구 골목. 선호동 왕구 골목. 그러니까 좋은 동네 사시는 거야. 그 이런 거를 왕구 이거는 왕구 골목 코너에 들어가는 코너에 바람난 풍선이 있어요. 바람난 풍선 집에 이걸 팔아요. 그러니까 요거 2,000원인가 2,500원인가밖에 안 해. 애들한테 그러면 애들이 제가 시간표를 골라서 자는구나. 아, 요즘 신경향이네.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 근데, 제가 또 전에 애들한테 대화, 그 질문을 잘해. 야, 그럼 애들이 어떤 수업 시간에 자냐? 그랬더니, 씨반 애가, 진지충? 이러더라. 어떤 수업에 자냐? 그랬더니, 진지충 수업에 자냐? 아, 결정적이었어.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코드가 재미예요. 아까 제가 이 종이 두드리기를 왜 줬냐. 입어가지고 게임하라 그러면 그렇게 재미있어요. 남자애들은 안 말고. 남자애들이 이거 펼쳐놓는 것도 어려워요. 여자애들은 입어가지고 게임하면 막 진지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남자애들은 저 오늘 시간이 없어 볼 텐데, 애들은 게임을, 인터넷에 게임 만드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똑같은 게임을, 뒤집는 게임이 있어. 몇 초 이내 뒤집느냐, 이게 있는데, 그걸 하는 남자애들은 침을 질질. 걔네들 그렇게 하시면. 또 오늘 거긴 시간 안 되고, 지각 괴담 꼭 보여주세요. 살벌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물 좀 있다고 연예인 된다고 깍쭉 이런 대분들 이런 분들은 요 시간에 잡으셔야 돼요. 니네 생활기록부 특히 연예인 되실 분들 생활기록부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요즘 기획사에서 초중고 생활기록부 다 봅니다. 왜 보게요? 나중에 학교 폭력 가야자 그러면 기껏 키웠는데 매독 들여서 키웠는데 한 방에 가버린 물건이 만 거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정말 생활기록부가 반듯해야 돼. 그런 학생들은 담임선생님한테 엄청 아양을 떨어야 돼. 나중에 TV는 사랑해 싶고 나올 거 아니야. 아니, 조사는 착하면 돼, 안 돼? 안 돼. 뭐 해야 돼? 이응 해야 돼. 이응. 그리고 진지충이라고 해서 진지충을 벗어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야, 이게. 이런. 요거 2,000원. 요거 다이소에서 1,000원. 이건 다이소에 가서 입기만 하면 다. 뭐야? 가면. 네. 그 마스크는 뭐 하시는지? 쓰고도 들어가고, 애들 아까 노래할 때, 역할극 할 때 이거 쓰여주면 정말 좋아요. 이거 써보고 싶어서 나와. 애들은 애들이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러고 수업하면 애들이 저를 이러고 쳐다봐요. 이게 무슨 표정이냐? 아이고, 애쓴다.
50대 아줌마들 너무 심심한데. 아니에요. 아, 40대구나? 미안해요. 저격했네. 아, 죄송해요. 아, 자, 자, 이거 가져올게요. 아이고. 너무 슬퍼. 슬퍼, 슬퍼. 아, 진짜. 너 이거 읽어보시고, 네가 이 문제 풀이할 때 재미납니다. 저는 이거 애들 딱 하고 풀어주면서 애들 눈치를 쓱 보잖아요. 그러면 점점 저하고 눈을 못 마주치는 놈들이 몇 명 나와요. 담임을 못 쳐다가 정면으로. 어떤 놈들일까? 작년에 이 집한 놈들이지. 거기서 그냥 요선도 학생 다 파악이 될 거래요. 그러면 걔네들은 특별히 관리해. 특별히 관리하는 게 뭐냐? 별거 없어요. 먹여요. 잘 먹입니다. 사는 게 되게 강박했던 거지. 애들 나선 행동 속에 참 우울감이 있거든요. 그걸 잔소리로 하면 더 우울해져. 그냥 먹여야 돼. 근데 짜장면 말고 백반. 집에 가서 밥 먹여도 괜찮아. 그런 애들은 그렇게 자주 세 번만 먹여봐. 세 번 먹여서 안 넘어온 놈이 없어요. 어떡하지? 불쌍한 애들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 무료로 금연을 더할, 지금 애들 중에 담배 피우는 애들 있죠? 이거는 그거 못 끊습니다. 어른도 못 끊지만 애들도 못 끊고, 그 중독이 되면 제일 좋은 거는 어디에 도움을 받는 거? 보건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송파구죠? 송파구 보건소에 드는 클리닉이 있어요. 거기가 가장 무료야, 무료. 무료고 내용도 충실해요. 애기 아빠도 끊으려면 여기. 3번, 코노에 갔다가, 코노가 뭔지는 아시나요? 아우, 제일 빨리 대답하셔서 제가 상품 드려요. 코인 노래가 뭐라고 코인 노래. 자, 그러면 비팡은 뭘까요? 비팡. 네, 디스코 팡파. 다음 배그는 뭘까? 배그.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모르는 선생님은 잘 무사히 잘 버티고 산 거야. 네? 애들이 뭐에 좀 빠져 있는지 모르신다는 거야. 예시를 들더라도 너 배구 좀 하니? 몰라 뭐. 배구 너무 많이 했나 보다. 배구 개뿔도 몰라요. 근데도 아 용어는 알아야 돼 우리는. 이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애들은 사실을 퍼뜨리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누구네 엄마가 누구네 아빠가 성범죄자라 할지라도 그걸 공공연히 퍼뜨리면 학교폭력이고 명예훼손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누구네 오빠, 누구네 엄마 장애자다. 얘네들이 장난으로 합니다. 그럼 실제로 장애자야. 다들 저셔. 야, 누구네 엄마 애자래. 이렇게 페북에 이렇게 올려버려. 그건 뭐예요? 바로 학교 폭력입니다. 명예훼손죄 고소하면 슬롯머신 그런 증거가 있을 때 페북에 올라오면 그거 지우지 마라. 딱 캡처해서 바로 송파경찰서로 가. 그러면 돈이 몇백만 원 쏟아진 거야. 슬롯머신. 이거 뭐 끔찍한 이야기. 어무개와 아무개와 엄마 아빠 부부 이혼했다고 소문을 어떤 애가 내가지고 화가 나 초등학생이 가서 칼로 치려 죽인 거예요. 이런 거 교육하시고 집요하게. 4번 3학년 학생들이 강요할 수 없는 생각. 아무리 날라리처럼 생겼어도
너 날라리냐?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죄? 무슨 죄? 강요죄. 강요. 강요죄라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야 축구하다가 얼굴 면상을 맞췄어. 너 1학년 일로 왔을 때야. 앉아있어서 100번 해. 앉아있어서 100번 시킨 거야. 그래서 저한테 왔어. 선생님 3학년이 볼 맞았다고 저 앉아있어서 100번 시켰어요. 그래? 학교 폭력이야. 무슨 죄? 강요죄. 본인의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본인의 사회잖아요. 할 의무가 없다. 자, 5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싸움이 이루어져. 그럴 때 실제로 그 수민자 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2학년 애가 1학년 여학생 그때 일진 놀이 한창 할 때인데 후배가 들어왔어. 인사 안 한다고 화장실을 불러서 싸우기를 타고 올렸는데 여기 팍 고막이 확 나가버렸어. 다행히 때린 애가 엄마가 부자였어요. 무당인데 월수 500이었는데 그리고 그랜저 타고 가는 거. 그래서 그 엄마가 다 냈어. 근데 만약에 그 엄마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 주변에 있던 애들이 다 내야 돼. 왜 내야 될까요? 강조죄는 뭐냐면, 아이씨, 무슨 짓 하고 있어? 아, 지랄을 하고 있네. 이렇게 지나간 거야. 이게 강조죄고요. 여태 팔짱 끼고 있어.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얘를 때렸어. 때리지 않아요. 때렸는데, 우리가 셋이서 저 팔짱 껴볼까요? 옆에. 자. 그러면, 자, 얘는 얘한테 맞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역할이었어요? 내비를 때리는 거예요. 얘를 도망하지 못하게. 이때 얘기는 도망이 되더라는데. 그쵸? 네. 거기 하고, 저항이라도 하지. 막대기 있으면 때리기라도 할 거 아니야. 근데 셋이 또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해. 그 얘네들은 다 뭐야? 공범이야. 자, 그러면 이 대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집에 가야지, 얘네들. 아이, 너무 귀엽다. 이것도 가져. 이거를 확실하게 싸움을 말리든지 어영부영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후배가 1학년 애가 저 언니도 미웠어 전혀 저 언니도 무서웠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확실하게 뜯어 말리든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6번 실제 사례 공동경찰서 사례입니다. 이게 30배 내라고 했는데 30배를 안 냈을 때 문제예요. 이 자식이 버티는 거야. 이럴 때 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저씨한테 걸렸잖아. 행사 때 지하철 아저씨들 영모들 귀 앞에 있어요. 무더기로 갔나 근데 초딩이표를 사는 초딩입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나 일로 학생 일로 와. 그때 이 자식이 가서 아저씨 왜 저만 갖고 그래. 딴 애들도 그랬대. 얘라 미련한 놈아. 아빠가 어디 가다가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을 걸렸어.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 왜 나만 잡으시오?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공무집행 방해야. 어떻게 해야 되니? 아유, 지금 어머니께서 참, 살이 아프시다는 사람을 좀 갖고 있어. 이래야지. 다 버틴 놈아. 나 그럼 연습. 고개를 약간 깔아야 돼. 고개. 버티시면 안 돼. 비실비실 웃지지 마시고. 경제환경 어려운 아이들이 부모에게 제대로 혼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열받게 하죠? 가르쳐줘야 돼. 공개 잠깐 가요. 아저씨, 같이 해보실까요? 아저씨, 제가 배가 고파서 빵 사먹느라고 돈이 부족했어요. 죄송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렇지? 그러면 아저씨가 어떻게 해? 네. 에이,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서 가! 그러지. 응? 그럴 텐데. 아니면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방법은 아저씨한테 사정하는 거지. 아저씨, 돈을 잃어버려가지고 돈이 350원 밖에 없는데. 이따가 내일 갚아드릴 테니까 표 좀 끊어주실래요? 이렇게 살아야지. 밀어놨나 봐. 얘는 무슨 죄? 사기죄 현행범으로 지금 경찰서에 가 있는 거예요. 이때 다행히 제가 이 녀석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경찰서에 아는 SPO들 전화해가지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선처해줘요. 그래서 7번. 이게 욕, 애들 욕하는 거 있잖아요. 욕하는 거, 욕하는 거 다 잡는 거. 욕 함부로 하지 마라. 욕하면 법원에서 재판에 나오면서 안 갔더니 모욕죄를 저질렀다면 100만원 벌금을 냈어. 그런데 얼마 뒤에 또 재판에 나오래. 근데 이번엔 300만원을 내린다. 그래서 욕맨만 됐다가 얼마? 400. 폭탄 400. 이따 두 번째 300은 뭘까요? 이게 참 무서운 정신적 피해 보상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욕 몇 마디 잘 듣고 욕을 잘 녹음해서 얼마 벌었어? 400은 아니고 300이죠. 100만 원은 국가에 300이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친구가 욕을 할 땐 어떻게 하는지 대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 전화가 온 것처럼 하면서 잠깐만 그리고 그래서 엄마 알았어 몇 시에 들어갈게 그리고 무슨 단추를 눌러 녹음 단추를 눌러 그리고 가서 계속 얘기해 참아 왜 참아야 돼 돈이 저절로 생기냐 잘 참으면 얼마가 생겨 300이 생겨 저장을 해 녹음하고 그걸로 어디를 가? 생활지도부? 생활지도부에 이제 돈 주냐? 이제 비정한 놈아? 어디로 가야 돼? 경찰서를 가는 거야. 엄마 손잡고 니네 미성년자니까 엄마 손잡고 경동경찰서를 가서 고소를 하는 거야. 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모욕죄로 하면 그 근거로 해서 민사소송 들어가는 거야. 근데 선생님 이 얘기가 진짜로 하란 얘기야. 내가 지금 왜 하는 것 같아? 욕하지 말자. 욕하지 말라는 취지다. 어? 또 괜히 가서 욕해라. 녹음하고 그 짓 하면 안 된다. 제 실제 제 자살에 강도 선생님 일방은 축하를 빌려 폭력이다. 남자애들은 여기 정답이 이렇게 들어가면 나올라나? 나오네. 오 나온다. 정답을 들어가니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아주 쉬운 건데 상품 드릴게요. 흰 글자. 네, 글자 들을 흰색으로 했어요. 네. 네, 네이버 카페에 글쓰기 할 때 글씨 키우고 글자를 흰색으로 하면 이렇게 멋있는 파워포인트 만들 필요 없어. 그거만 좋아. 그죠? 글자들을 빙장인데 여기서 요거를 보여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기절전이 뭔지 모르시죠? 목을 졸라서 일시적으로 숨. 전남 완도의 한 초등학교 기숙사에서 이른바 기절놀이를 빙자한 감옥 행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학교 측이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퇴교 처분을 네. 내렸습니다. 네, 아 정리하기에는 아 이렇게 행복한 기술. 자, 그러면 아 요거 기절놀이 영상 보여주시죠. 그다음 마지막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거 정답 4번은 뭐예요? ADHD. 이건 뭐냐면 애들에게 ADHD를 내가 ADHD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 도전을 해오는 아이들의 공통점. 도전을 해오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욱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초성 기준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거 할 때는 저는 만 원짜리 문상을 가지고 있어요. 문상 가지고
초성 퀴즈 안 해도 눈에 만 원짜리 보여주면 답이 나와요. 저희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띵띵띵띵 이런 답이 나와요. 초성 퀴즈 나오면 금방 나오지. 성질 더러운 애들이 주로 맞춰요. 이거를 만 원짜리 문상을 가져가는 이유가 있어요. 분노 조절성도 있어요. 네, 그것도 같이 들어 애들 노래 부르시고 재밌는 게 인성교육 좀 재미나게 하자. 진지하게 시각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진지춤이야. 진지춤. 네. 오감 성질. 근데 제가 만 원짜리 인상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저는 3월에 특히 3월에는 하여간 교실에 번질나게 합니다. 1년 중에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이 매월 3월이에요. 3월이야. 그래서 수업 들어갈 때 좀 미리 나와서 교실에 들렀다가 수업을 하고 수업 끝나도 교실에 들렀다가 교실에 와. 그래서 우리 담임은 시도 때도 없이 교실에 온다. 잠재의식에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부모 담임으로 어른이 누군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애들 긴장 함부로 욱하지 못하거든요. 미연에 방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날 교실에 들어가서 애가 얼굴 시뻘개고 씩씩거리고 있어. 싸우려고 그러는지 그럴 때면 저는 조용히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그럼 애가 얼굴이, 네. 아이고, 이제 다 됐어. 그럼 애가 얼굴이 하얘져. 소년원에 갈 수 있다. 여기, 요거, 여기다가 오늘 강의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 혹은 뭐 느낌, 이런 거 여기다 적어주시면 우리 어머니가 치매 4년 차예요. 치매 4년 차.